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조건적이라면 두려움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내가 그 조건을 갖추지 못하면 하나님이 벌을 주는 거예요. 그러나 원수도 사랑하고 모든 죄인을 조건 없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두려울 수는 없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오랫동안 조건적이신 분이라는 그런 가르침을 오랫동안 받으면은 자연히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내 마음에 어떻게 쌓여 있게 돼, 쌓여 있게 돼. 그러나 그 두려움은 무엇을 깨달을 때? 아, 하나님의 사랑은 조건적 사랑이 아니구나. 원수까지라도 사랑하시는 그런 분이니까 내가 아무리 부족한 인간이라도 그 무조건적 사랑이신 그 하나님, 그 유일하신 참 하나님 앞에서는 내가 두려워할 게, 할 이유가 없구나를 깨달으면 또 깨닫고 또 깨닫고 할수록 내가 옛날부터 그 잘못된 하나님에 대한 사랑에 대한 오해, 조건적 사랑으로 오해했기 때문에 쌓여 있게 된 두려움은 점점 식어 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그래서 온전한 하나님의 무조건적 적인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다. 그리고 온전한 사랑, 온전한 사랑, 완전한 사랑, 완전한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리고 그래서 내가 그동안 하나님을 잘못 배워서, 조건적 하나님이라고 잘못 배워서 내 마음속에 쌓여 두려움이 쌓여 있었다면 온전한 사랑, 그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이 그 마음속에 쌓여있는 두려움을 어떻게 내어? 내어 쫓는다. 내가 옛날부터 가지고 있었던 그 두려움이 다 내어 쫓겨서 나간다. 그래서 두려움이 없어진다. 왜?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이 말은 우리가 좀 쉬운 말로 보면, 두려움은 징벌을 생각할 때 생기는 것이다. 내가 뭐를 잘못했을 때,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벌 받겠구나. 라는 그런 하나님을 조건적으로 오해했을 때 생기는 거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을 알게 되면 두려움은 몰려 쫓겨날 수밖에 없다. 자, 그래서 그러므로 계속 두려움을 품고 있는 사람은 아직도 하나님의 그 무조건적 사랑을 마음속에서 어떻게 완성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을 완전히 깨닫지 못하면 내가 옛날부터 하나님에 대한 조건적 오해로부터 생긴 그 두려움이 없어질 수가 없다. 얘기해요. 자, 이제 이 말씀은 이제 여러분 확실하죠, 그렇죠? 이 말씀에 대한 이해는 이제 완전히 됐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난데없이
큰 천사가 큰 음성으로 하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분에게 영광을 돌리라. 그의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다. 그러면서 하늘과 땅과 바다의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여기서는 하나님을 또 두려워하라고 그런다. 이게 이제 뭐냐. 이렇게 되면 앞뒤가 안 맞아. 그렇죠. 성경에 앞뒤가 안 맞는 말이 있을 수는 없어요. 우리 눈에 앞뒤가 안 맞는 것처럼 보이지. 아시겠죠? 보이지. 자, 이거를 참 설명을 우리가 잘 해야 됩니다. 잘 하고, 여러분 잘 이해하셔야 돼. 여러분, 사실, 이제,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을 무서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 제가 지난 시간에 잠깐 말씀드린 뭐 때문에? 지옥 때문에. 지옥불. 그러니까, 하나님을 잘 믿어야지. 안 믿다가는 뭐예요? 지옥 보내니까. 근데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을 뭐예요? 벌 주시는 분, 조건적인 분으로 우리가 오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알려진 이 지옥이라는 것이 사람들 마음에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유지시켜주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무조건적인 사랑이라는 것을 받아들이지를 잘 못 받아들이게 하는 요소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저는 자꾸 여러분, 지옥이라는 것은, 천국이라는 것은 누가 계신 곳? 하나님이 계신 곳, 예수님이 계신 곳이. 그래서 내 마음에 예수님이 계신다면, 즉 유일하신 참 하나님 곧 예수님이 계신다면, 드디어 내 속에 있던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은 점점 사라지고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점점 성숙돼가는 것이 바로 그곳이 여기라면, 여기에 내 마음 속에 천국이 건설된다. 그래서 이제 여기를 잠깐 보십시다. 자, 나라가, 자, 이 주기도문입니다. 그렇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라라고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기심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예수님이 말하는 나라는 무슨 나라요? 천국이지. 천국이 어디에 임하라? 자, 천국은 하늘나라 있어.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제자들 보고 이렇게 기도해라.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그렇지. 그렇지. 자, 그래서 여기 보면,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어디에서도?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십시오. 그러니까 이 땅은 지금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이 없는 곳이야.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무조건적 사랑의 나라가 세워지기 위하여 하나님이 누굴 보내신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을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서 이 땅에도 뭐가 이루어지기를? 천국이 이루어지기를 바라요. 자, 그러면 이 땅에도 천국이 이루어지려면 어떻게 돼야 돼요? 무조건적 사랑, 아, 하나님은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이시구나를 깨닫고 믿고 받아들인 사람이 자꾸 모이면 그것이 천국이죠. 그렇죠. 그래서, 첫째,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을 믿음으로 받아들인 우리 각 개인의 마음 속에 우리가 그걸 받아들였다면, 여기가 천국이고, 그 다음에 그 내 마음 속에 천국을 이룬 사람들이 모이면, 그것이 뭐예요? 또, 땅에서 이루어진 천국이다. 그래서 사실, 그 당시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받아들인 사람들이 모이는 그 모임을 뭐라 그래요?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 예수님을 받아들인 사람들이 하나, 둘씩 모여. 그럼 그거를 뭐라 그랬어요? 그거를 교회라 그래요. 교회는 건물이 아니야. 교회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람이 모이다 보니까 건물이 필요해졌지. 본래 교회라는 말의 진짜 뜻은 그 마음 속에 천국을 이룬 사람들이 어떻게 모이는 모임 그 자체. 그래서 그것이 뭐 들판에서 모이든지 어떤 개인 집에서 모이든지 그것과는 모이는 장소나 건물과는 아무 상관 없이 그 모임을 교회고 교회라고 그러고 그 모임이 곧 뭐예요? 땅에 이루어진. 이 땅에 이루어진, 이 천국이 없었던 땅에, 이 지구상에 이루어진 천국이다. 이 말, 그 교회가, 그 모임이. 그렇게,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 마음에 예수님이 없었을 때는, 내 마음 속에 항상, 뭐예요? 불안하고, 미워하고, 신경질 나고, 짜증나고, 화나고, 그리고 유전자 맨날 끄고, 나를 점점 죽어가게 만들고, 병들게 만들고, 여기가 지옥이다. 아시겠죠? 그래서 예수님의 그 무조건적 사랑, 곧 무조건적 사랑은 생명이니까, 그 생명이 들어오면 사망은 쫓겨나고, 나는 다시 내 유전자들도 다시 그 생기로 회복되어 가는 것. 그래서 그거를 내 마음 속에 천국이 이루어져 가는 것. 내가 그것을 진짜로 내 마음 속에서 경험한다면 나는 지옥에서부터 구원을 받은 사람이지. 그렇죠. 그렇게 되는 거. 그렇게. 그래서 이제 이 개념이 확실해야 돼요. 이래서 이제 자 그래서 땅에서도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들 각자에게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천국이 이루어지게 하십시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래서 지옥을 이렇게 장소로 지금 거의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이 교회 그러면
건물을 얘기해. 그렇죠? 그리고 지옥 그러면 뭐예요? 어떤 곳? 이렇게 자꾸 생각, 영적으로 생각하지 않고 뭐예요? 물리적으로 생각하대. 교회는 건물이고, 지옥은 나쁜 사람들이 모여서 불타는 곳이고, 그런 곳이라기보다는, 천국과 지옥은 예수님이 없었을 때 내가 지옥이었다. 그렇죠? 예수님을 만나면, 와, 그래. 이제 내가 용서할 수 있게 되고, 절대로 용서 못 해. 내가 어느 땐가는 너를 죽이고야 말 거야. 내가 감옥에 가는 한이 있더라도 내가 복수를 안 할 줄 알아. 이런, 이게 이제 불타는 지옥이야. 왜? 분노의 불길. 증오의 불길 속에서 내가 지금 태워지고 있는 나야. 그러면서 내가 살아가요, 죽어가요. 죽어가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들 마음에도 이 천국과 지옥에 대한 개념이 이렇게 변하는 것이 여러분이 하나님에 대한 어떤 막연한 두려움에 대한 두려움으로부터 해방되는 일에 상당히 필요한 거예요. 그렇게 알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제 하나님은 사실 우리가 죄를 짓는다고 해도 벌을 주실 수가 없어요. 여러분, 무슨 죄를 지어서 누가 벌을 받는다면, 벌은 어디서 끝나버리는 거예요? 죽음에서 끝나는 겁니다. 그렇죠? 모든 벌은, 그게 무슨 벌이든지, 얼마나 많은 죄를 지었던 간에 불문하고, 죄는 뭐예요? 사형 해버리면 뭐예요? 끝이요. 끝이요. 자, 이제, 그런데, 그 사형을 누가 받아버렸어요? 예수님 받아버렸어. 근데, 그거를 믿어야 돼요, 우리야. 그 사형을 예수님이 나 대신 받아버렸어.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 대신 벌을 받고, 또 뭐, 우리가 죄를 지으면 벌을 주신다. 이거는 말이 돼야 안 돼요. 말이 안 돼요. 그리고, 예수님을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을 받아들이기 전까지는 우리는 어떤 사람이에요? 죽은 자야. 왜? 생명이 없어.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죄인. 죄인이란 말은 죄라는 것은 사망이라는 말하고 똑같아. 그러니까 죄인, 그럼 우리는 죽은 자. 그래서 우리는 죽은 자요. 우리는 죽은 자로 있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그러면 여기 한번 봅시다. 에베소서 2장 보세요. 그는, 예수님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 너희를 어떻게? 살리셨도다. 즉,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우리 대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전에는 우리는 밥 먹고 왔다 갔다 하고 숨 쉬고 뭐 일하고 돈 벌고 뭐 해서 살아있는 것 같았어도 실상은 뭐예요? 하나님 보시기엔 우리는 이미 죽은 자야. 아시겠죠? 그 죽은 자를 하나님의 소유로 하나님이 만들기 위하여
우리를 어떻게 값을 지불하고 사야 사서 하나님의 소유로 우리를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아들의 생명을 생명으로 값을 대신 치러주고 우리를 어떻게 하나님의 소유로 해서 우리를 이제 생명을 주시고 우리를 산 자로 만들어 주신 것을 구원이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자기가 예수님의 사랑을 가르쳐서 교인으로 만든 자기의 이제 자기가 교회를 만들었잖아. 그래서 그 에베소 교회란 교회로 가서 그 교인들을 너희라 그럽니다. 그 너희를 살리셨다. 누구는 예수님은 너희가 어떤 상태에 있었다? 죄로 뭐예요? 죽었던, 죄로 죽었던이라는 말은 너희가 그 전에는 하나님을 다 뭐예요? 조건적 하나님이고 법을 안 지키면 하나님이 죽이고 너희를 죽일 거고 이런 하나님으로부터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으로 어떻게 옮겼다. 그래서 그거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그러죠. 자, 그래서 또 한번 봅시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너희를 살리셨다. 너희는 어떤 사람이었는데 죄로 죽었던 사람이다. 그래서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 예수님의 말을 듣고, 즉 하나님이 무조건적 사랑이라는 말을 듣고, 그리고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죽음에서 생명으로 어떻게 옮겼다. 그러니까 이 말은 무조건적 사랑을 알지 못하고 있었던 때는 너희는 사망에 거하고 있었다. 그 죽음으로부터, 그 사망으로부터 너희들이 나를 이제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을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을 받아들였다는 말은 결국 생명을 받아들였다는 말이지. 그러면 너희는 죽어 있었는데 사망에 거하고 있었는데 이제는 생명으로 옮겼다. 그래서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을 받아들이기 전에 모든 사람은 다 뭐예요? 죽은 자야. 그거는 안 받아들이면 결국은 뭐예요? 뭐로 돌아가?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이었다. 이 말이야. 근데 예수님이 대신 죽음으로 말미암아 너희는 그 사망에 더 이상 거하지 않고 생명으로 옮겼다. 자, 그러면 실상 영적으로는 죽은 상태에 있는 사람을 하나님이 벌을 줄 수 있어요? 죽어 있는데 뭘 벌을 줘요? 벌 주면 하나님이 어떻게 죽여야지, 그렇죠? 뭐 죽은 거를 또 왜 죽여?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만 봐도 여러분 성경을 잘 따져서 잘 나가면 무조건적 사랑 속에는 아예 뭐가 없어? 두려움이 없다. 두려움 없다는 말은 벌이 없다. 아시겠죠? 그래서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고 사랑이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는다. 왜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해? 그것은 하나님이 벌 주시는 분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두려움이 있었다. 그 이제는 무조건적 사랑을 알면 하나님이 벌 주시는 분이 아니라
이미 죽어 있는, 즉 하나님으로부터 떠나서 죽어 있는 우리를 그 죽음으로부터 어떻게 구원하셨기 때문에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 거지. 사망에 있는 사람을 뭐 어떻게 또 뭐 어쩌라고 어떻게 벌을 줘요? 그렇죠. 사망에 거했던 사람이 예수님이 대신 죽어서 우리에게 주는 생명을 받지 않으면 그거는 뭐예요? 그거는 그냥 죽어 있는 상태에 사망에 거하고 있기 때문에 그 사망보다 더 큰 벌이 어디 있어? 그렇죠. 그래서 이거를 그래서 하나님이 벌 주신다는 생각을 이렇게 하게 되면 이게 참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을 이해하기가 힘듭니다. 그러나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뭐요? 벌 주셨다는 말이 나와요. 그 말이나 하나님 사랑에는 두려움이 없다. 그래놓고 또 뭐 나중에 하나님을 어떻게 두려워하라. 성경은 이런 책이야. 이게 앞뒤가 안 맞다는 생각을 하면 성경 때려쳐버려야죠, 뭐. 그럼 앞뒤가 안 맞는 성경을 왜 믿어? 그렇죠? 그러면 이게 앞뒤가 안 맞는 말이 아니다. 하나님은 벌 주시지 않는 분임에도 불구하고 구약 성경, 특히 구약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뭐요? 벌 주실 것이다. 라는 대목이 나와요. 요거를 여러분이 잘 여러분의 마음 속에서 정리를 확실히 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은 두려움에 대한 정리를 먼저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자.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두려워. 여러분, 저도 이 문제를 가지고 고민을 상당히 많이 했어요. 왜 이게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아? 그런데 아무리 앞뒤가 안 맞는 게 아니고 이게 같은 말이다 라고 아무리 해석을 하려고 그래도 이게 안 돼요. 설명이. 그래서 제가 사실 고민을 많이 하고 왜? 이게 앞뒤가 안 맞는다면 나는 이 성경은 엉터리다. 그 다음에 따라서 하나님은 뭐예요? 믿을 수가 없다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돼. 저는 그런 거를 뭐 그래도 믿지 뭐 이렇게는 못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성질이기 때문에 뉴스타트를 하는 거죠. 왜 이게 이치에 딱 맞아야지. 아니, 아무리 약 먹고, 고혈압 걸린 사람들이 그렇게 많아도, 고혈압 약을 언제까지 먹으라고? 죽을 때까지 그 말은, 혈압 약으로는 고혈압이라는 병이 낫는 것이 아니야. 원인을 제거하고, 뉴 스타트로만 낫는 거야. 아시겠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 고혈압을 걸리게 하는 그런 유전자, 켜져 있어야 될 유전자가 꺼져 있고 꺼져 있어야 될 유전자가 켜져 있고 그래서 그거를 올바로 회복시켜 주지 않으면 약은 그냥 강제적으로 혈압이라는 수치만 어떻게 수치만 떨어뜨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그러면서 의사들은 이제 이상구라는 의사를 환자가 찾아오면 자 이거는 이 항암 치료를 받으시면 암이 완전히 나버립니다라는 말을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그렇다면 이런 의학을 해야 될 뭐예요? 의미가 필요 없다. 이렇게 되니까 뉴스타트를 할 수밖에 없죠. 자, 그러면 그래서 제가 고민이 많이 됐어. 근데 고민이 될 때는 어떤 때는 절박해지면 기도밖에 할 게 없어요. 자, 누구한테 물어봐도 설명을 못 하는 거야. 왜 하나님의 사랑은 두려움을 쫓아낸다 했는데 왜 또 계시록에 가면 뭐예요? 두려워하라 그거 말이에요. 이게 무슨 뚱딴지거든? 말이 안 되잖아. 이제 그런데 이게 내가 모르는 차원이 있을 것이다. 하나님, 그 차원이 어떤 차원입니까? 하나님, 이게 좀 내 마음 속에서 딱 정리가 돼서, 아, 그렇구나.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좀 깨우쳐 주십시오. 라고 제가 열심히 기도했어. 저는 뭐 다른 여러 복잡한 문제 때문에 기도한 것보다는 성경이 깨달아지지를 않아서 기도하는 게 대부분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기도를 했는데, 여러분, 이제, 그게, 이제 우리가 지금은 이 설악산에 사지만, 오늘 그 주정계곡 갔죠. 거기에 이제 조금 그 지역에서 아주 가까워요. 가면 거기에 오색 그린야드 호텔이라는 꽤 큰 호텔이 있어요. 그게 호텔 별관이 있어. 그 별관을 우리가 빌려가지고 거기서 뉴스타트를 상당히 오래 했어. 몇 년간 거기서 했어요. 거기서 했을 때는 뭐 한 120명, 150명 막 그렇게 사람들이 많이 왔어요. 많이 와서 직원도 많고. 근데 이제 그 직원 중에 정광호라는 직원이 있었는데 그 직원이 그 남자 직원임에도 불구하고 간호학교 출신이야. 아시겠죠?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가 간호사도 필요하고 또 그 정광호 직원이 아주 컴퓨터를 잘 다뤄요. 그리고 노래를 또 우리 저기 이진규보다는 못하지만 네, 또 노래를 잘하고 그래가지고 하여튼 뭐 그리고 자기는 이 뉴스타트를 하면서 평생 살 거다. 그러면서 뉴스타트를 아주 엄격하게 하는 친구였어. 그래서 이제 그 정광호 간호사의 딸이 있었는데, 그래서 이 딸 이름이 예원이야. 예원이 이 예원이한테 너무 엄격한 거야. 그러니까 과자 뭐 이런 거, 뭐 아이스크림 절대 안 먹이고 뭐 너무 음식에 대해서 철저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이제 예원이 이쁘다고 과자를 사와서 주면 예원이가 안 받는 거야. 너무 받고 싶은데. 이제 그런 예원이가 있었어요. 예원이가 그때 네 살인가 아마 그때쯤 그렇게 됐어요. 이제 그때
우리 어머니가 부산에 사셨는데 그때 뉴스타트 프로그램만 한다 하면 우리 어머니가 오셨어요. 그래서 바로 우리 옆방에 주무시고 그랬는데 근데 우리 어머니가 우리 어머니도 이제 뉴스타트를 잘 알죠. 근데 우리 어머니가 부산에서 올라오실 때 그때 60이 환갑이 넘은 아들한테 주려고 뭘 사오시냐 하면 캐러멜을 사오셔. 그게 이제 일제예요, 일제. 모리나가 미루꾸 일본식으로 발음하면 영어로 밀크인데 모리나가 미루꾸 캐러멜로. 우리는 캐러멜 그러지만 일본 사람들 카라메루라고. 그거를 꼭 두 갑씩 사와요. 그러니까 한 가게 아홉 개씩 들었어. 결코 건강식은 아니죠. 그렇죠. 근데 우리 어머니가 그걸 꼭 두 갑씩 사서 왜? 어릴 때 제가 제일 좋아하던 것이 그 모리나가 미르쿠 캐마리 이렇게 하라면 그때는 뭐 롯데 뭐 혜태 이런 거 전혀 없었으니까 그 캐러멜을 일본서 들어온 건데 그거 하나를 입에 넣으면 천국이야. 이렇게 맞아. 그래서 이제 그때 이제 밀크 캐러멜 한 개 다 먹으면 너무너무 맛있는 거야. 제가 너무너무 그걸 어릴 때 좋아했으니까. 건강식이 아니라도 뭐예요? 먹으라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 그거를, 아이, 어머니, 이거 건강식 아니잖아요. 왜 이런 걸 자꾸 쓸데없이 사오세요? 그러는 게 옳을까요? 먹는 게 옳을까요? 왜 먹는 게 옳아요? 엔도르핀이 나와요. 예? 그렇죠. 이거 건강식 아닌데 왜 자꾸 이런 걸 사오세요, 어머니? 이러면 내 유전자도 꺼지고, 어머니 유전자도 꺼져. 뉴 스타트에서 제일 중요한 건 유전자 켜지는 거야. 아시겠죠? 그래서 이게 그 캐러멜 하나리 건강식이 아니라도 그 캐러멜은 그 자체는 건강식이 아니라도 그 캐러멜의 뜻이 아름답잖아. 그것은 우리 어머니의 사랑이 깃들어 있는 거야. 그래서 그런 거 먹을 때는 사랑 먹는다 치고 먹어야지. 이거는 건강식이 아니잖아. 이건 혈당 올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생기다, 이 말이에요. 사랑이다. 그렇죠. 그래서 그럴 때는 그거는 뭐요? 먹는 게 건강에 좋은 거야. 지금 성경이 가르치는 게 바로 그겁니다. 건강식이냐 아니냐 이거는 그만 따지고 사랑을 먹어라. 그거거든요. 그래서 최고의 율법은 무엇이다? 사랑이다. 그 사랑 앞에서는 모든 율법은 뭐예요? 사랑만큼 중요한 것이 아니다. 그게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얼마나 간단해요. 그래서 저도 그래서 이제 가끔 그때는 환자 수가 뭐 150명 뭐 이랬기 때문에 바빴어요. 뭐 상담하고 막 하는 게. 그러니까 제가 굉장히 바쁘게 살았어. 그러다가 이제 바쁘다가 오후가 되면 이제 저녁 식사 시간에 가까우면 막 배가 고프고 출출하고 그때 캐러멜
딱 한두 개 까서 먹으면 짱이야. 아시겠죠? 응. 일전자가 팍 켜지고. 응. 근데 이제 제가, 어느 날 오후에 이제 탁 캐러멜을 한 개 까먹고 또 하나 더 먹었어. 그래서 캐러멜을 탁 먹고 있는데 누가 우리 방문을 똑똑 노크를 해야 하는 거야. 그래서 누가 왔나? 하고, 누구세요? 그러니까, 예원이가, 예원이에요! 그래. 예원이 왔어. 들어와. 근데 저는 제 입안에는 캐러멜이 있는 거야. 아, 이거, 응? 내 혼자만 먹을 수도 없고. 또, 이 캐러멜을 예원이한테 주면 예원이도 입장 곤란해져. 왜? 박사님과 아빠 사이에서. 그렇죠. 아빠는 절대로 먹지 마! 율법이 조금 더 중요했던 것 같아. 예. 네. 조금 더 중요했던 것 같아. 그래서, 그래서 이제 들어왔으니 어떡해. 그런데, 역시 여자애는 남자애들하고 달라요. 여자애들은, 예원이가 뭐라 그러냐면, 아마 남자애들 같았으면 이렇게 얘기했을 것 같아. 할아버지, 뭐 먹어? 그랬을 텐데, 예원이는 뭐 먹어? 그러지 않고요. 할아버지, 왜? 좋은 냄새가 나네요. 그게 여자들 화법이야. 그렇죠? 그게 좋은 거예요. 좋은 냄새가 난대. 뭐 먹어? 그러지 않고. 좋은 냄새가 나네요. 그러면서 침을 꼴깍 삼키는 거야. 그거를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말할 수가 없어. 벌써 얘는 눈치를 뭐요? 다 쳤는데. 얘는 박사님이 과연 나한테 한두 개 나눠 줄까? 말까? 요거를 물어보는 거야, 지금. 그렇죠? 아, 들켰구나. 그래가지고, 할아버지가 캐러멜을 먹어. 이거, 할아버지, 엄마. 할아버지, 엄마. 옆방에 계신 할아버지, 엄마가, 이제 제가 할아버지라고 그러죠. 할아버지가 어릴 때 너무 좋았기 때문에 오실 때마다 사다 줘. 그래서 이거는 건강식은 아니지만, 이거는 엄마의 사랑을 먹는 거라고 치고, 박사님이 이거 먹는 단다, 가끔씩. 그랬더니, 입맛을 짭짭 다시더니, 저도 먹고 싶어요. 안 줄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하나 줬어요. 제가 충분히 예원이 마음을 이해해. 그런 거 전혀 못 얻어먹다가, 오늘 하나 얻어먹었으니 이게 천국 같지 않겠어요? 할아버지, 너무너무 맛이 좋아요. 막 울라 그런 게 얘가. 아빠 때문에 이런 거 전혀 못 먹다가. 너무너무 맛이 좋아요. 할아버지, 또 주실 거예요. 그게 또 안 줘. 그럴 수가 있어 없어요. 그래서, 하룻밤 자고, 그 다음날, 내일, 모레, 죽게 한 개. 그리고 또 하룻밤 자면, 또, 내일, 모레, 또 주고. 그러니까, 하루 걸려서 한 개씩 주기로 약속을 했어. 그랬더니, 이 예원이가 막 감동을 받아가지고, 그때부터는 이 할아버지만 얼마나 잘 듣는지 몰라. 아시겠죠?
그래서 할아버지 이제 오늘 어제 먹었으니까 오늘 못 먹는 거지. 그러면 이제 오늘 뭐라 그래요? 할아버지 이제 내일은 주시는 거죠? 그럼 내일이 기다려줘요. 이제 얘는 막 행복해 죽는 거야. 그 캐러멜을 하루 걸러 한 개씩 먹을 수 있게 됐다. 그게 막 너무너무 행복한 거야. 그래서 참 그게 믿음으로 산다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는 그 천국을 어떻게 가게 될, 우리는 새롭게 부활해서 놀라운, 그렇죠, 이런 몸이 아닌 그거를 진짜로 신뢰하고 살면 얼마나 좋겠어. 그렇죠. 아이고, 하루하루가 지겹다. 지겹다 그러면 유전자 꺼지는 거예요. 자, 그래가지고 이제 애언니가 아주 행복했어요. 근데 이제 그때는 제가 너무너무 바빴어요. 한국 와서 뉴스타트 하는 것도 매월 못했어요. 격월로 했어, 격월로. 이제 한국 못 온 땐 주로 온 세계를 돌아다니는 거. 비행기 타고 막. 자, 근데, 이제, 그러니까 한국서 끝나면 뭐예요? 금방 끝나면서 졸업식 하자 말자 뭐예요? 짐 싸가지고 인천공항으로 가야 돼. 그래서 거기서 비행기 타고, 그래서 또 뭐 호주를 간다든가, 뭐, 그리스로 간다든가, 뭐 이렇게 막, 거기서 또 끝나면 또 다른 곳으로 가고, 막. 참, 우리 집사람 고생만 했어요. 짐 싸면서 따라다닌다고. 보통 여자 못했을 거예요. 참. 근데, 근데 이제 세미나 끝나고 짐을 막 싸는 급해. 지금 비행기 시간하고 맞춰야 되니까. 짐을 막 바쁘게 싸고 있는데, 여운이가 왔어. 오늘 캐러멜 먹는 날이래. 그래, 맞다. 그 딱 보니까 그날은 제가 캐러멜을 안 먹어서 세 아홉 개짜리 한 갑이 어떻게 안 뜯은 채로 그대로 있었고 마지막 한 알이 남은 게 있었어. 그래서 이제 마지막 남은 거 이렇게 줬어요. 주는데 이제 그 안 뜯은 게 이제 나왔어. 그래서 제가 애원아, 이거 안 뜯은 거 여기 아홉 개 있거든. 그런데 이거 아빠한테 보여줘. 그래서 아빠한테 보여주고 이게 건강식이 아니란 걸 알지만은 박사님이 애원이를 사랑하는 사랑의 표시니까 하루 걸러 한 개씩 먹어도 된다고 박사님이 얘기했다고 그래. 그러니까 얘가 대박 났잖아요. 오늘 이제 한 개 먹고 나면 박사님 한 달 못 봐. 그렇죠? 그런데 막 안 뜯은가 한 각을 주니까 얘가 말해요. 막 이게 막 너무너무 좋은 거야. 박사님! 숨이 멎으려고 그래, 얘가. 너무 좋아가지고. 응? 어쩔 줄을 몰라, 얘가. 그 순간 제가 깨달았다니까. 막,
이 한각을 다 준대네, 안 뜯은 거를. 이게 꿈인지 생신지 뭐예요? 그만큼 얘가 놀라는 거야. 그런 걸 뭐라 그래? 경악하는 거야. 여러분, 경악할 때, 경상도 여자들은 뭐라 그런지 알아요? 너무너무, 이거 막 엄청나. 어? 경상도 여자 뭐라 그래요? 무시라 그래요. 아이고, 무시야! 이게 뭐예요? 무섭다. 여러분, 너무너무 놀라울 때, 전라도에서 뭐라 그래요? 겁나게 왜? 겁난다 그러죠? 그렇죠? 전라도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너무 엄청난 은혜, 엄청난 사랑. 이거는 전혀 내가 기대했던 것도 아닌 그런 거를 대면하게 되면, 여러분. 이제 미국 가면 그 그랜드 캐니언, 예? 혹은 요세미테 폭포. 그런데 가면, 와, 뭐라 그래요? 겁나게 뭐예요? 겁나게 멋있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멋있는 것 중에 최고로 멋있는 게 뭐예요? 겁나게입니다. 아시죠?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그 말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을 그렇게 바라보자 이 말이에요. 이 세상의 종급 어떤 종급보다 뭐예요? 이거는 상상을 해보니 이렇게 큰 사랑이 어디 있을까? 와, 겁나게. 전라도 가면 겁나게 많이 합니다. 제가 그 옛날에 아주 전라도 목사님인데, 저하고 참 흐물없이 지내야 되는 목사가 있어요. 이제 같이 어딜 가다가, 와, 진짜 멋있는 여자를 보게 되죠. 제목 콕 찌르면서, 박사님, 보세요. 그럼 뭐라 그런지 알아요? 겁나 부러. 겁나 부러. 예, 네, 겁나 부러. 목사도 할 수 없어. 자꾸 흐물없이 지나니까. 그래서, 하나님만큼 더 좋으신 분이 어딨냐.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올바로 깨닫고 하나님을 보면, 우리는 겁나 부러. 예, 네, 그거예요. 하나님이 벌 줄까봐, 이게 아니라니까. 그렇죠. 그래서, 같은 뜻이야. 그렇죠. 그래서, 앞뒤가 안 맞는 게 아니죠. 그래가지고, 그 전공호 딸이, 의과대학 들어갔어요. 뉴스타트 한다고. 그래서 아마 할아버지가 그때, 제가 거짓말 했답시다. 이거는 건강식이야. 또는 이거는 건강식이 아니니까 너는 먹으면 안 돼. 이랬다면 걔가 절대로 뉴스타트 하고 싶은 아이가 안 됐을 거예요. 그래서 걔는
이렇게 몇 번, 고등학교 댕길 때, 호주에, 이제 호주로 이민 갔는데, 고등학교 댕길 때, 또는 대학 댕길 때, 여기 몇 번 봉사자로도 그랬어요. 봉사자로 왔는데, 박사님한테 뭐를 선물로 가져왔게? 캐러멜! 캐러멜 두 컵! 자기 이제 기억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그때 박사님 사랑을 많이 먹고 유전자 많이 켜줬다고. 그래서, 뉴 스타트는 사랑이 최고야. 물론, 우리가 채식을 해야 되는 건 맞지. 그러나, 채식, 이런 거를 하루에 8잔, 이거는 필요한 율법은 율법이야. 그거를 배할 수는 없어. 그러나, 그거를 사랑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면, 그건 안 된다, 이거지. 그게 바로 율법과 그 사랑의 관계라는 거죠. 그래서, 참, 그래서, 예언이 때문에, 그 영혼이가, 할아버지! 이게 겁나게 놀라운 거야. 이거야. 예. 그래서, 제가 그때 확실히 깨닫고, 성경 공부할 때 이 얘기를 하면, 여러분들도, 그렇죠. 아, 그렇구나. 유전자 켜져요, 안 켜져요? 켜진다, 알겠죠. 그래서 이 진리는 참 아름다운 거예요. 성경 말씀 참 아름다워. 자, 그래서 이제 오늘은 이제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말이 하나님이 얼마나 너를 사랑하는지 깨달아라 이런 얘기지. 우리 모두를 겁나게 사랑하시는 우리 하나님. 참 이 사랑을, 정말 하나님의 이런 사랑을 정말 확실히 깊이 깨달으려면 우리의 유전자는 켜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치유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에게 생명입니다. 하나님, 이런 사랑을 우리가 하루하루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랑을 더 깊이 이해하고 또 더 깊이 깨닫고 또 더 깊이 확실하게 느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은 점점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정말 이런 우리를 겁나게 사랑하시는 하나님과 정말로 천국에서 함께 하고 싶을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앞으로도 이 남은 시간 동안도 하나님의 사랑에 대하여 더 확실하게 깨닫게 하여 주시기 위하여 우리 모두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정말 깨달음이 더 깊어지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은 완전히 사라지고 정말 우리 유전자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 안에서 회복되고 또 회복되고 완전히 회복되고 그래서 치유를 체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